10월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이재명 대표 관련 신문을 1년간 방치하고 검찰의 유도신문을 무제한 허용하며 위법적으로 이 부지사의 구속을 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 제출을 알리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만 하면 뇌물 혐의는 빼주겠다며 노골적인 진술 거래를 회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 기소된 혐의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뇌물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당시부터 아직 기소도 하지 않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집중 심문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심문을 중단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을 묵살한 채 1년 넘게 이화영 재판을 이재명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의 신문에 있어서도 검찰의 지속적인 유도신문과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신문을 무한 허용하고 부당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항변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지난 8월에도 있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 편향을 이유로 들어 주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을 해임하고 이 부지사는 해광 변호인의 변호를 계속 원하며 부인의 해임 사실을 거부하며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소동으로 해광 변호인들도 법정에 불출석해 홀로 출석했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검찰 신문을 1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변호인을 사임했다. 그러나 김영태 변호사가 퇴정한 뒤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당시 이 부지사는 구속기한 연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전 부지사는 이미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되어 만 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검찰은 한 차례 더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공고연하게 밝히고 있었다. 재판장에 출정한 이전 부지사는 눈에 초점이 흐려진 채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린 모습 그 자체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맹렬한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또한 지난해부터 민주당 의원 7명이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했다며 민주당이 이 부지사를 대상으로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전 부지사의 부인은 공개 서신을 통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고리로 이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고 이전 부지사는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성태 회장 등 관련자들도 모두 검찰의 회유에 최초 입장을 바꾸어 함께 이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지켜보던 지인들은 이 부지사가 버티는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에 한탄이 맴돌았다. 유무죄와 형량 그리고 구속기한 연장 등을 놓고 검찰에게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의 상황이 눈에 훤히 보였던 것이다. 이화영 부지사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여섯 번째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던 9월 7일이었다. 이 부지사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극적인 반전이었다. 이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히고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검찰의 공작이 일거에 허물어진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서울지법 영장전담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전달하려다 교도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부지사 변호인은 제출하려던 탄원서가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서신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화영 전 부지사도 담당 재판부에서 그를 그토록 얽매였던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 심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을 발부했다. 1년간의 구속에 이어 6개월이 더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었다. 검찰은 쌍방울 법인카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구속연장 사유로 제시했지만 이 혐의에 대한 법정 심문은 모두 끝나 있던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참다 못한 이 부지사와 변호인단은 8월에 철회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기피 신청의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만큼 이 부지사는 구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다. 이 부지사는 자신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영장 발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렇게 해서 연장된 구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고 이 부지사는 왜 자신의 구속을 무릅쓰고 검찰과 법원에 저항하는 것일까? 소위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대납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올가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백현동 사건과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한데 묶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은 백현동 사건만 불구속 기소하고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엄명이었다. 소위 방북대납 사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별건에 별건에 별건을 계속 만들어내며 이어져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래서 당시 변호인의 로펌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쌍방울그룹의 M&A 관련 입출금 기록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기록에 있는 금액이 대납 변호사비인 20억과 금액이 같다며 마치 그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검찰 스스로도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그것을 빌미로 쌍방울 그룹을 털어내는 수사로 옮겨갔다. 그 M&A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희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윤석열 측근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였다.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는 측근 중에 측근마저 내팽개칠 정도로 윤석열 검찰은 무자비했다. 그렇게 M&A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역임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그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라 그의 비서였다. 그런 수사 끝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연루됐다며 그를 왜곡한 관리법으로 다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만 하면 형량도 줄여주고 뇌물 혐의도 무죄로 만들어주겠다며 끊임없이 이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 부지사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검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실로 가면 항상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사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이 함께 이 부지사를 회유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방 부회장에 대해 애초에 수사하던 쌍방울의 M&A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두고 가장 가벼운 왜곡한 관리법 위반 혐의만 기소해놓고 있었다. 김 회장과 방 부회장에게 있어서는 이화영 부지사로 하여금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불법 M&A와 주가 조작으로 기소될 처지여서 이 부지사 회유에 필사적이었다. 이 부지사는 이러한 장기간의 전방위 압박에 흔들려 지나가는 길에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검찰이 마치 대단한 증거라도 잡은 양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이 진술 또한 이재명 지사에게 분명하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식으로 보고했다는 식으로 검찰의 유죄 및 형량 거래에 굴복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고심이 담긴 진술이었다. 그러던 이화영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을 감수한 채
잠시 흔들렸던 진술을 반복하며 다시 싸움에 나선 것이다. 이화영의 투쟁. 자신의 결백과 신념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고한 혐의를 씌우려는 검찰의 마지막 시도에 맞서는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그는 1년도 넘게 싸우고 있다.